자, 74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골조를 포털 메소드에 따라서 단면 요구하고 SFT 이걸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은 포털 메소드입니다. 먼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 2분의 3m 또 이쪽도 2m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자, 먼저 2층하고 첫 번째 기둥의 출력입니다. 2층 기둥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있을 때 잘랐습니다. 여기에 6톨이 들어오고요. G, H, I라고 할 때, 자, 이 높이는 2분의 3, 1.5m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생기겠죠. 그 다음에 R, G가 생길 것이고, R, I가 생길 것이고, 이거는 0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시그마 M 우측 기둥 이 부분을 잡습니다. 는6 곱하기 1.5 마이너스 RG 자, 얼마? 6m, 12m. 10m, 10m네. 그러면 16은 0. 따라서 RG는 0.56 TF 밑으로 내려오고요. 시그마 FY는 0. 따라서 RI도 0.56 TF 위 방향입니다. 이게 0.56, 0.56 TF. 이 상태에서 두 번째 1층 기둥입니다. 이제 밑에 걸 잘랐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6톤, 10톤, 3m, 2m, G, H, I, D, F, E, F, 6m, 10m.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RD 0, RF가 생기면 시그마 자 이걸 기준 시그마 M 우측 기둥입니다. 6 곱하기 5죠? 더하기 10 곱하기 2 마이너스 RD 곱하기 16은 0. 따라서 RT는 3.13 TF 밑으로. 시그마 FY는 0. 따라서 RF도 3.13 TF가 위로 갑니다. 3.13 TF. 3.13 TF.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유 물체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2층입니다.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G. G. 여기는 잘랐어요. 반씩 다 잘랐습니다. 즉,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반씩 자른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여기에, 자, 6, 돌이 들어오고요. 방키 3초, RC가 얼마? 0.56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0.56이 되고, HC가 생길 것이며, 여기는 1점, 자, 이 부분도 생길 겁니다. 높이는 1.5m, 3m. 여기도 생길 것이고 생길 것입니다. 0.56, 0.56. 여기는 제로죠. H에 H. 여기도 0.56. 0.56 생길 것이고 생길 것입니다. HI 생기겠죠. 자, A, B, C라고 하면 A에서 시그마 M 이쪽입니다. 는6 곱하기 1.5 마이너스 0.56 곱하기 3 마이너스 HC 곱하기 1.5는 0. 따라서 HC는 4.88 TF. 얘가 4.88. 그럼 여기도 4.88이 되겠죠. 자, C부제입니다. C부제. 여기서 시그마 M 우측임지입니다. 는 마이너스 0.56 곱하기 5m죠. 더하기 HI 곱하기 1.5는 0. 따라서 HI는 1.87 TF. 이게 1.87. 그럼 여기도 1.87이 되겠죠. 여기도 1.87이 됩니다. 자, B에서 시그마 FX는 0. 따라서 4.88 마이너스 1.87 마이너스 HH는 0. 따라서 HH는 3.01 TF.
01 TF 맞나요? 이상 없죠? 자, 여기는 더하니까 6하고 가니까 이 얼마? 1.12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1층입니다. 여기가 1.5m, 2m, 3m. 자, 여기에 D점이고요. 이 점이고, 10이 들어왔고, 1.12가 들어왔습니다. 0.56,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구했죠? 3.13. 그다음에 3.13 이거 하니까 2.57이 나오고 여기에 HD 이거다 다시 이것도 HD 0 3.01 2.57. 그러면 당연히도 2.57이 되고요. 여기에 HE 똑같이 생기고 0.56 3.13 2.57 5.02 라면 이거 BD죠. 그 다음에 HD, 그 다음에 VF,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 HF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 HF 자, A, B, C라고 하면 자, A 부재에서 시그마 FY는 마이너스 0.56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플러스 0.56 마이너스 3.13 플러스 VD는 0. 따라서 VD는 2.57 TF 올라가고요. 시그마 자 M 전체 인지입니다. 여기 기준하면 10 곱하기 2 플러스 1.12 곱하기 3.5 마이너스 2.57 곱하기 3 마이너스 HD 곱하기 2는 0. 따라서 HD는 8.11 TF. 그러면 여기도 8.11 되고요. 여기도 8.11이 됩니다. 이제 C입니다. C에서 시그마 FY는
y는 0. 따라서 마이너스 0.56, 아 플러스 0.56 계속 왜 그래? 마이너스 3. 응? 올라가니까 맞네. 마이너스. 다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0.56 플러스 3.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VF는 0. 따라서 VF는 2.57 DF 나왔죠? 시그마 M 우측입니다. 우측 하부 1.87 3.5 마이너스 2.57 곱하기 5 플러스 HF 곱하기 2는 0. 따라서 HF는 3.15 TF. B 시그마 FX는 7. 자, H는 얼마? 3.15. 이것도 3.15. 따라서 8.11 플러스 3.01 마이너스 3.15 마이너스 HE는 0. 따라서 HE는 7.97 TF. 7.97 TF.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부재력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부재력도 A, B, C, D, E, F, G, H, I, S, F, D입니다. 여기는 3.01 플러스 3.01. 여기는 1.12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7.97 플러스 5.02 플러스 3.01 플러스 1.87 마이너스 0.56 똑같이 마이너스 0.56 마이너스 2.57 마이너스 2.57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똑같이 BMD 그려보겠습니다. BMD는 6.0, 6.0. 그다음에 7.7, 7.7. 16.1, 16.1. 10.1, 10.1. 12.9, 12.9. 1.7, 1.7. 4.5, 4.5. 2.8, 2.8.